우리 시간에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고백합니다.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우리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 위대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름을 초청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위대하신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을 알게 되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새롭게 되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주님 이름을 우리가 높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 영광 존귀 능력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을 높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귀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의자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는 갈급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을 목마른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갈급함으로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선교사님 보내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쪼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우리의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예배는 우리 현재 캄보디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전영순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님 강단에 올라오실 때 우리 감사의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겠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믿음으로 저희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피값은 못 치르더라도 값비싼 대가를 각오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님 말하겠음 따라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마가 다락방에서는 여러 차례 집회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코로나 지나서 이제는 캄보디아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이쪽에는 처음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그리고 어떻게 전도하는 것으로 제 인생을 완전히 180도 돌렸나 그거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캄보디아에 가게 된 거 잠깐 나누고 제가 마친 다음에 남편이 캄보디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충청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말이 굉장히 느렸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나이가 만 70이니까 옛날이잖아요. 호롱불 뭐 전기 없을 때 우리 엄마 농사 짓고 우리 아버지가 그 전기회사 노동자 출신으로 일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조그만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을에는 뭐 저기 교회도 없어서 한참 이렇게 다른 마을에 있는 교회 이렇게 다니게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구원 받으시고 그다음에 엄마 아버지가 구원 받으시고 또 그 장로님 권사님으로 이렇게 잘 섬겼어요. 이렇게 1대 2대는 잘 내려와. 근데 이제 제가 3대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예수를 아주 잘 믿는 걸로 착각했어요. 왜냐면은 그 주님의 은혜로 천성적으로 조금 착했어요. 남보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형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 그 선생님 말씀 어기면은 정말 비 오는 날 벼락 만져 죽는 줄 알았어. 그 정도로 어리숙할 정도로 순진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노동자 출신으로 아주 성실하고 정직하니까 이제 회사에서 조금 이렇게 올려줬어요. 자리를. 근데 그 자리 가보니까 자기 자리가 아니야. 왜? 그 글씨도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대로 쓰고 학교 안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만두셨어요. 오히려 사표를 내고 자식 6명을 공부 가르치겠다는 일념으로 서울로 상경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논전답 뭐 농사짓던 거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왔는데 뭐가 있겠어요. 또 우리 아버지 너무 순진하셨어. 그래서 그때 당시 막 가난한 사람이 많고 지금 캄보디아 제가 가보니까 옛날에 우리 시골에 살던 때로 막 그렇게 가난하고 화장실도 제대로 없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게 괜찮아요. 왜냐면은 옛날에 나 그러고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올라와서 뭐 그 서울 야가 빠진 사람들한테 다 그 시골서 논전답이라도 팔아온 거 다 날린 거죠. 사기당하고 해서. 그래서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굉장히 어렵게 가난 속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냥. 그죠? 하도 그냥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어렵게 살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냥 1차는 그 옛날에는 대학을 1차 2차 3차 이렇게 갔어요. 근데 1차는 니들이 그래도 가고 싶은 거 전공하고 싶은 거 해라. 왜? 우리 아버지도 하느님 말씀 아르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 우리에게 주신 은사 탤런트대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1차를 떨어졌다면 2차는 무조건 약대라고 했어요. 근데 아쉽게 그냥 오빠 언니 나 그냥 다 1차 떨어지고 2차 약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한 다음부터는 정말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강남에 약국하면서 또 남편하고 일찍 이제 대학교 때부터 또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또 일찍 연애를 했어요. 그래갖고 졸업하고 이제 약국 오면서 남편은 일찍 저기 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어렸을 때는 가난하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지만 제가 약국 가면서 스스로 돈을 잘 벌었거든요. 그때는 의약분업이 안 됐을 때 옛날에. 그러니까 자리만 그 목을 그죠 잘 잡으면은 약국이 잘 됐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 버는 월급 뭐 교수 월급 우습다죠. 내가 약국에서 훨씬 잘 벌었으니까. 그래 그냥 29살에 남편이 된 조교수 발령까지 확실하게 받은 다음에는 내가 또 뭐라 그래요? 미국 가서 박사학위, 미국 가서 무슨 한국에서 좋은 데서 다 했는데 뭐 한국에서 해. 거기서는 이제 내가 오히려 미국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때는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 사고방식, 그죠? 돈, 명예 뭐 이런 걸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뭐예요? 아, 내가 이 종교 껍데기로 가르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보낸 건데 우리는 이제는 뭐 우리 뜻과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했으냐 간 거죠. 가서 1년 먼저 남편이 갔고 제가 이제 우리 시어머니가 굉장히 그 머리 좋고 똑똑해요. 뭐 배운 건 없으셔도 또 저를 딱 부르더니 자기 아들 뭐 일찍 그 공부 잘하니까 그냥 삼사님 박사학위 받고 온다. 이게 너는 이제 약국에서 시집을 때 해온 것도 없으니까 그냥 돈이나 벌어라. 이래갖고 나는 끽소리도 못하고 그죠? 그냥 그때는 막 시어머니 말씀 하면 나는 그냥 끽소리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1년 늦게 갔는데 1년 후에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애기 막 연년생 키우면서 막 힘들고 약국 오고 막 바쁘니까 아이 우리 며느리 평생 약국 오고 돈 벌 건데 아이 그냥 미국에 좀 휴가 주는 셈쳐 가서 갔다 오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1년 후에 허락이 나서 그냥 허락 나니까 막 랄랄랄라 그냥 신나가지고 그죠? 뒤도 안 돌아보고 막 이렇게 간 거예요. 또 도련님 신호가 다 내가 데리고 살았는데 피아노가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뭐 피아노 큰 거 갖고 어디로 이사 가겠어요? 근데 그냥 우리 집에 살아. 이러고 집도 그냥 놔두고 왜 우리 공부하고 오면 우리 집에 들어가서 살면 되니까 그냥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미국에 도착해서 뉴욕 쪽에서 이제 우리 남편이 공부했던 그 매사추세츠 그쪽으로 가는데 이제 거의 내릴 때 되니까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오 이거 웬일이야 막 홍수가 나갖고 그 아름다운 미국 집들이 뭐야 지붕만 동동 떠 있어. 어머 여보 왜 이래? 그랬더니 얼마 전에 당신 오기 전에 홍수가 났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같으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니까 뭐 어디에 홍수가 났다 지진이 났다 뭐 이런 뭐야 막 그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운 거니까 뭐예요 막 기도하면서 막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막 서포터 오고 막 선교사님도 어려운데 막 이러고서나 정신 버뜩 차리고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막 애쓸 텐데 그때는 막 1년 만에 남편 만난 것만 좋아갖고 뭐 홍수 난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땅을 보고도 내 인생 앞에 홍수 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계속 고난을 주지 않잖아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고난 당했잖아. 결혼하기 전까지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벌은 다음부터는 내가 무슨 뭐 사기를 쳐서 돈을 벌었어. 약국 열심히 근무해갖고 버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나는 고난이 지나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어떤 현상을 보여줬는데도 깨닫지를 못한 거야. 근데 그게 얼마 안 가요. 석 달도 안 가서 2개월 반 만에 우리 친정아버지 장로님 편지 왔어. 네 시아버지가 파산해서 도망다니신다. 감옥에 가지 않게 해드라면 빨리 약국에서 버는 강남에 아파트 팔아서 시아버지 빚 갚아드려라. 나는 그 편지 받기 직전까지 착한 집사였어. 정말로. 그죠? 근데 그걸 딱 받고 나니까요. 막 억울한 것 같고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 뭘 잘못했어? 난 다닌 게 교회야. 나는 학교 집 교회. 나는 그렇게 살았어. 근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아니 잘못 온 사람이 벌 받아야지. 나같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착하고 뭐 순종하고 뭐 약국 오면서 벌기 시작해서는 막 헌금 랭킹으로 오고 아니 근데 구역장했죠 성가대원 주일학교 선생 아니 나 할 거 다 했어. 그런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하고 막 하나님한테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더러운 그 이사야 64장 6절에 인간의 의라는 것은 더러운 옷 같다고 했어요. 더러운 옷 같은 내 의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새벽 기도 다녔어요. 나는 교회를 빠진 적도 없어요. 막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도 응답 없어. 속은 지옥 같은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답답해서 그래도 다닌 건 교회밖에 없으니까 붙잡을 건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갖고 남편 학교 가고 애들한테 2살, 3살 저기 과자 봉지 하나 주고 엄마 방에서 나올 때까지 꼼짝 말고 있어.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뭐야 또 주제 구역장 몇 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읽었다 이거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따진다고. 그 방에 들어가서 또 성경책은 들고 들어갔어. 그래갖고는 막 하나님한테 따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악이요 마음속에 악이 여기까지 차면은 말씀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주일학교들을 몇 년을 가르쳤고 구역장을 몇 년인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뭐예요? 그럼 한번 무릎을 꿇어봐. 그죠? 말씀이 생각 안 나니까 막 따지려고 했는데 뭐만 했어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답게 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답게 하세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야지. 나같이 착하게 사는 사람한테 이렇게 벌 주시면 됩니까?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으니까 할 수 없이 무릎을 꽉 꿇었어. 방바닥에. 방바닥에 무릎을 꿇었지만 제가 뭐 했어요? 육신적인 무릎만 꿇은 거야. 그죠? 마음속으로는 그냥 놋쇠같이 그냥 교만이 이렇게 나는요 이 교만이라는 게 막 그 공부를 잘한다든가 뭐 무슨 뭐 부자라든가 가문이 좋다든가 뭐 난 그런 사람만 교만인 줄 알았어. 나는 뭐 가난하고 뭐 공부도 별로 못했고 뭐 다 뭐 이러고 했으니까 나는 교만 아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교만의 목이 단단했던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무릎 꿇고도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내 의 막 그죠? 이렇게 살았어요. 이러실 수 있으세요? 막 이랬던 거예요. 근데 응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막 30~40번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야. 그냥 속이 답답해 갖고 가만히 있어.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보니까 뭐 죄짐은 벌 받는다. 이 기본적인 거 있죠.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서 내가 혹시 무슨 죄 졌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들 때 즉각적으로 한쪽에서 내 생각이 뭐예요? 아이고 나는 이렇게 시아버지가 파산해서 우리 집안 다 망할 만큼 아니 난 그런 죄 안 줬어. 이렇게 제가 속으로 생각했다니까요. 그때 막 그 즉시에요. 제가 엎어져 있는데 뒤통수를 꽝 치면서 어떤 말씀이 돼요? 죄. 내가 무슨 죄를 줘요? 나같이만 살으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그냥 겉보기에 드러난 죄가 그죠? 남한테 드러난 죄, 들킨 죄, 들킨 죄가 없는 거야. 그죠? 마음속으로는 다 죄짓고 살았으면서 겉으로 좀 남보다 착하다는 것 때문에 그래갖고 하나님 이렇게 탁 쳤을 때도 내가 막 데리고 온 거예요. 막. 나, 우리 아버지 장로님하고 나하고는 사람들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러면서 그죠? 착하다, 착하게 살았다 이거야. 나는 이렇게 시댁이 망할 만큼 죄짓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같은 인간은 하나님이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화 필름처럼 보여주셔. 어떤 애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짜리 여자애가 그 과일 같은 거 있죠. 뭐 과수원? 그런데 뭐 이거 따갖고 이쪽에다 갖다 놓고 뭐 이런 거. 저게 누구요? 난 주는 꿈에도 생각 못. 제가 누구예요? 마음속에 뭐야? 나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그때 당시 가난해서 책 보매고 심리 가야 학교 하나 있었어요. 국민학교. 그게 뭐예요? 나만 그랬어요? 아니 그때 당시에 배고픈 시절에 다 그러고 살았죠. 그러면 서리에 먹은 사람 다 지옥 가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것이 도둑질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데 회개는 고사하고 하나님한테 따진 거예요. 나만 그랬어요? 나는 쬐끔했어요. 교회 다녔으니까. 딴 애들은 10번, 100번 했다면 나는 뭐 한두 번 했을까 벌벌 떠. 그러니까 나는 쬐끔했어요. 나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내 문제는 죄 문제예요.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이게 아니고 사람하고 비교해서 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덜했다니까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실을 회개를 못한 거야. 그래갖고 그 다음 내가 그냥 따지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죄를 또 보여줘. 중학교에 이제 그 서울에 공부하려고 올라가서 뭐예요? 내 짝지. 그때는 뭐 책상을 왜 하나 갖고 같이 썼는데 이렇게 딱 줄을 치더니 얘가 뭐예요? 나한테 자꾸 부는 거야. 그 지우개 이렇게 흔 거를. 그러면 말 한마디만 하면 돼. 친구야 왜 그래? 그렇게 하지 마. 나는 이 말도 못해. 사람한테는 그 말도 못해. 그리고는 어떻게 생각해요? 속으로. 이게 뭐 내가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요? 그리고 이제 이 애는 부잣집. 나는 그지같이 가난해. 그 열등의식. 내 스스로에 스스로. 걔 죄 없어. 내 스스로. 열등의식에 의해서 뭐야? 걔를 속으로 시기질투한 거. 하나님 뭐야? 내가 막 거듭나기 전에 막 착했다고 막 이랬거든요. 나같지만 살아라 그래요. 하나님. 그러니까 뭐야? 너 그렇게 살았어? 네 속을 봐라. 와, 그때부터는 제가 거꾸로 해줬어.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을 보여줘. 우리 엄마 아버지 머릿속에는 제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착한 셋째 딸 순둥이. 그렇게 착했어요. 그리고 또 형제들도 다 그랬고요. 순둥이 착하다고. 근데 속으로 싫은 건 다 있었어. 그러니까 나는 겉하고 속이 다른 거야. 그 다음에 시부모님을 보여줘. 이건 말할 것도 없어. 나는 무서워서 잘했어. 솔직히 안 혼날라고. 얼마나 똑똑하신지. 나는 옆에 막 꼼짝도 못해. 그러니까 싫어도 막 말씀 떨어지면 내 어머니 겉으로는 그랬어. 근데 속은 뭐예요? 나도 싫은 거 다 있었다니까. 아니 내가 나도 왜 동생 뭐 도련이 다 들고 살면서 대학교 등록금도 내면서 뭐야 나는. 그러니까 겉으로 말한 거하고 내 속사람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약국을 보여줘. 이건 말할 것도 없어. 여러분 하얀 옷 입으면 천사입니까? 겉에 약사 가운은 하얀 거 입고 그죠?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머리를 막 계산해. 모르겠어 그건. 그래서 예수님 모르겠는데요. 저기 뭔가요? 뭐겠어요? 세금 조금 내려고 계산하는 거야. 그때 당시는 그런 게 지금은 뭐 이게 탁탁 찍히잖아요. 막 정확히. 그때 당시는 안 그랬어. 막 영수증 뭐 바르게 주고받기 운동 막 이런 거 시작할 때예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솔직히 정확히 얼마 이익 보나 몰라. 그러니까 막 대충 주먹국으로 그냥 이렇게 세금도 내고 막 이랬는데 이제 머리들이 있으니까 뭐예요? 조금 내려고. 그죠? 헌금은 복 받으려고 많이 오면서. 그게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막 우리 어머니 시대는 다 그랬어. 막 주로 기복신앙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그래서 복 받으려고 헌금을 봉투마다 많이 했으면서 실제적으로는 삶에서는 뭐예요? 세금 그거 조금 내려고 계산하는 장면.
제가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하나님 막,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남은 몰라. 내가 이 죄는 소리 없이 먼지처럼 소리 없이 쌓인 죄예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막 몇 시간을. 나는 정말 우리 시댁이 파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어쩌면 지금도 종교 생활 했을지도 몰라. 거나하게 하고 있었겠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돌이켜 주시기 위해서 아마 우리 부모님의 기도였을 거야. 그죠? 참 우리 부모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우리 엄마는 정말 기도 대장이었고요. 키는 작으만시고 막 이러지만 정말 하루에 막 두세 시간씩 기도하는 분이고, 그리고 끝없이 농사져도 다 베풀거든 그런 성품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엄마의 기도로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그죠? 대성 통곡을 하고 회개할 때 처음으로 들은 음성이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주님이 보여준 게 죄인데, 그죠? 가증한 나는 그냥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죄진다 그래. 아니 나는 들은 게 예수야.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죠? 교회를 빠진 적도 없고. 그런데 나는요, 이렇게 소리 없이 쌓인 죄, 그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 제가 주님 사랑 못했습니다. 저는 가짜였습니다. 그 소리, 그 음성 듣고 울면서 그랬어요. 그리고는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돈 따라갔습니다. 하도 가난해서, 지긋지긋 가난해서 돈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돈 따라가면서 돈 따라간다고 안 하죠, 남한테. 속으로는 돈 따라가면서도. 나는 속으로는 돈 따라갔어. 진짜 하도 거지같이 가난했었기 때문에 좀 살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내가 막 부자 이런, 난 그거 바라지도 않아. 그냥 내 집이나 있고, 막 여쭤저쭤, 그 정도 수준이지. 워낙 없이 살았으니까. 근데도 돈을 따라간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명예. 남편 미국 가라.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서 미국 갈 수 있어, 유학 갈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미국 가서 박사하겠지? 명예. 그래서 막 내려놓으라면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 우상인데,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고 써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어. 하나님보다 더 탐했다니까 다 세상 것을. 그러면서 찬송을 어떻게 권하겠지. 성가되면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다 바꿨으면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가 더 좋았다니까. 남한테는 얘기 안 해도 내 속사람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이 더 좋았어요. 그러면서 마치 성령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막 아찔한 거야. 막. 예수님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는 사도바리 아니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지. 나 같은 인간이. 그죠? 나는 완전 이중인격이잖아요. 겉으로는 착한 척, 성령 충만한 척, 속으로는 세상 거 다 따라가면서. 임마누엘 찬송 한두 번 했겠어요? 성가대에서 수도 없이 했지. 삶은 임마누엘하고 아무 상관없어. 교회 안에서만 임마누엘이야. 교회 안에서만. 교회 밖에 나가다마터부터는 어떻게 하면 약국에서 돈을 더 잘 벌고 친구들 중에 어떻게 하면 더 잘 벌까? 어떻게 하면 집을 넓힐까? 네,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막 철저하게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두 번째 음성 들렸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아요. 나는 베드로 아니니까 두 번만 물어보셨어. 그래갖고 뭐예요? 두 번째 음성 듣고는 제가 지금까지는 주님 사랑 안 했습니다. 그죠? 주님 이름을 아마 이용해 먹었을 거야. 그죠? 그렇지만 내가 오늘부터는 정말 주님 사랑하면 살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울고 있었어요. 그때 내가 한 가지만 주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막 그 집을 못 팔아줘도 시아버지한테 감옥 안 가게 집을 팔아줘야 되는데 못 팔아줘도 이 속이 지옥이라니까. 기도하면 나도 다닌 게 교회니까 기도하면 그래도 우리 시아버지는 사람이 좋으셨잖아. 그래도 우리 집을 팔아드려야지. 감옥에는 안 가게 해드려야지. 이러면서 그런 이제 머리 구니는 거야. 팔아갖고 반 드리고 반 남길까? 3분의 2 드리고 3분의 1 남길까? 우리도 방언칸 있어야지? 이러면서 계산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는 막 아주 그냥 뭐 다 물질 내려놓으면서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도 안 아까워. 참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면요. 정말로 세상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천국을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거 지금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가 한 채가 어? 뭐가 배수예요, 그죠? 어, 안 그렇다면 천국도 못 가고 죽은 다음에 이제 지옥으로 미끄러져 갈 뻔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오늘부터는 주님 인만의 주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어? 이러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뭐냐 평안이었어요. 평안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우울증, 조울증, 정신분열 환자들을 30년 넘게 돌봤어요. 지금도 캄보디아 가서도 여전해. 왜 그랬냐? 회개하기 직전에 내 마음이 우울증이야, 우울증. 그랬어요. 갑자기 살 소망이 하나도 없고, 아니 다닌 게 교회예요, 나는. 근데요, 시댁 망했다고 갑자기 살 소망이 없고요. 어, 내 친구들은 지금 막 잘 나가서 막 약국도 자기 약국 사고 막 이럴 텐데, 어, 난 다 드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고 밑바닥에서 비교의식. 그게 밤에 잠도 안 와. 화가 나서. 잠자고 있는 남편 흔들어 깨우는 거야. 우리 아버지, 친정아버지, 장로님 이렇게 편지 다 팔아서 어? 아버님 빚 갚으라고 했지만 나는 못해. 당신 교수에서 몇 푼 벌었어. 약국에서 내가 다 벌었지. 막 갑자기요. 네 돈 내 돈 따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평안이 없었기 때문에 평안은 달라겠어요. 예수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몇 달 동안요. 이게 지옥이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평안이 있다는데 그 평안 한번 맛보게 해주세요. 이러고 울었을 때 하나님이 즉시해요. 엎어져서 막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벌러덩 일어났어. 입을 담을 수가 없어. 막 양손을 막 높이 들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찬양이 막 뱃속에서부터 터지는 거예요. 막. 입을 담을 수가 없어. 막 아까는 회개의 눈물이었지만 몇 시간을? 지금 뭐야? 막 예수님 만난 뜨거운 눈물이야. 막 양손을 들고 혼자 그 방에서 나 혼자 막 이러면서 엉엉엉엉 울면서 막 그렇게 찬송을 부른 거예요. 어? 그리고 일어났으니까 그 방에 몇 시간 전에 예수님한테 막 따진다고 들고 들어온 성경책이 책상 위에 보이던 데가 일어났으니까 제가 질문했어요. 예수님 나는요 학교 집 교회 교과서형이야. 그럼 나는 교회를 빠진 적도 없는데 어떻게 30년 4개월 만에 이제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내가 성경을 안 읽은 것도 아니고 도대체 26살에 집사했다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어요. 질문하니까 말씀하셔. 첫째는 죄죠. 아까 하나님 보여주신 거 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죄하고 같이 못 있지. 진실로 회개하면 어떤 죄를 졌어도 뭐예요? 성령이 임하죠. 약속이니까. 그건 나는 진실로 얘기를 안 했던 거야. 그죠? 입술로만 너블너블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임하지 못해서 거듭 못 나는 것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다. 말씀을 몰라서라니요? 아니, 내가 몇 번 읽었는데요? 몇 독은 했는데요? 어떻게 읽었어요? 눈으로 찍찍찍찍. 그때 당시 우리가 강남에 큰 교회 다녔는데 딱 두 곳 뒤에 구역이 수십 개 했어. 큰 교회니까. 거기다가 그 몇 명 모였나, 그 구역 헌금 얼마인가, 그 그 쓰게 돼 있어. 성경 몇 장 읽었나. 근데 뭐야. 약국에서 손님 조금 쬐끔할 때 짧은 거 열심히 읽는 거야. 막 시편 잠 일주일에 200m.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도 예수를 못 만난 거야. 왜? 눈으로 찍찍찍찍. 어, 오늘 35장 읽었다. 오늘 어제는 20장. 보고용이야, 보고용.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성경 읽은 게 아니라 주보 뒤에 보고용. 그런 껍데기였었어요. 아, 예수님, 내가 오늘부터 성경 읽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성경 읽고도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래갖고 막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안 읽고 싶겠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고 싶지. 근데 문제는 뭐야? 몇 번 읽어서 알아. 어. 아이, 뭐, 내 얘기도 어렵고 나는 양자고 손자고 뭐 껍데기, 아이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눈으로 찍찍찍찍. 선지서는 당연히 어렵고 나 같은 인간은 막 욕기도 어려워. 그냥 1장에서 3장, 끝머리 42장, 중간에 뭐 친구들이 뭔 말 했나 몰라. 그렇게 눈으로 찍찍찍찍 읽은 거야.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는 성경 읽겠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신약부터 읽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짧게 구약이 어려워요. 그랬어.
그리고는 신약을 딱 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1절에서 2절을 읽지 못하고 막 엉엉 울었어요. 제가 거듭날 때가 거의 39년 8개월 전이니까 뭐예요? 개역 한글이죠. 옛날 이거 개역 개정되기 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오, 막 눈물이 쏟아져 막. 내가 이제서야 교회 다닌 지 30년 4개월 만에 이제서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내가 이제서야 밑바닥에서 들어간 거야. 막. 나 같은 인간도 받아준 거야. 막. 이 괴수, 이 가짜. 나는 성경 읽을 때 옛날에 바리새인 나오면 아 진짜 이 사람들 그냥 자기네라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고 다 성경을 알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거부해. 나는 그 사람들만도 못해. 예수님 저는 바리새인만지도 못해요. 바리새인보다 더 죄인이에요. 이러면서 제가 막 우는 거예요. 구원해 준 게 막 얼마나 감사한지 막 엉엉엉엉 우는 거야. 막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나는 9시 뉴스에 수갑 차고 교도소 가는 인간이 죄인인 줄 알았어. 나는 거룩한 줄 알고. 그죠? 그냥 목사님 설교에 아담하부터 그냥 죄져갖고 죄인이다 하니까 그냥 죄인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뭐 철저히 사무치게 죄인이다 생각도 안 했거든요. 어. 그냥 죄인은 그런 막 눈에 보이는 죄져갖고 교도소 가는 그 사람들만 죄인인 줄 알았어. 23절이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좋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뭐예요? 입술로 너블로만 했다니까. 내 삶은 임마누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 받았지만 성경을 읽어보니까 뭐예요? 어이! 오 예수님 아니었습니다. 오 예수님 설명 됐습니다. 이렇게 안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엉엉엉엉 울면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3장 8절에 오니까 뭐예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어떡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면 언제 죽어도 그날 저녁에 내가 교통사고 나서 죽는다 해도 천국은 가.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으니까. 근데 문제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금방 죽습니까? 내가 지금 회개하고 나서 지금 뭐예요? 39년 8개월을 살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야. 지옥하고 천국 가고 가는 거하고 상관없지. 어, 맺고 싶지. 아니 내가 예수님을 용접했는데 회개 열매 안 맺고 싶어요? 맺고 싶지. 근데 문제는 뭐야? 아이고 죄를 한두 개 진 사람은 열매 맺기가 좋지. 근데 나는 그냥 살아온 게 죄요. 살아온 게. 어, 예수님 회개 열매 맺고 싶은데요. 저는 그냥 살아온 게 죄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엉엉 울었어요. 그때 주님이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야.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는 거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게 뭐지? 뭐지? 당장 뭐예요? 거실에 과자 봉지 하나 애들한테 먹으라고 하고 몇 시간을 내가 방에서 이러고 있잖아요. 울고불고 애들이 생각나. 눈물 콧물 닦고 가서 3살짜리 앞에 물을 끓었어요. 태우야 엄마 용서해줘. 엄마가 니들 하나님 말씀 안 키웠어. 약국에서 돈 번다고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어? 그리고 막 시댁 망했다고 하니까 일부러 혼냈긴 거야. 애들 머슴에 연년생이 3살 짓세요 막 이런 데서 얼마나 뛰겠어요. 그때 당시 뭐 슈퍼맨 뭐 이런 거 텔레비에 나올 때니까 뭐 보자기 하나 메고 막 슈퍼맨 하고 뛰고 했거든요. 고슴도치도 지새끼 사랑한다고 낮에는 혼내치기지 않아. 그렇게 뛰어도 그죠? 저녁에 남편이 들어와서 공보고 있죠. 그러면은 들으라고 일부러 어떻게 혼내게요? 이놈의 새끼들 그냥 할머니만 닮아봐라 가만 안 둬. 속으로 할머니 시어머니 싫다 소리지. 나같이 착한 며느리 어지간히 시집살이 시켰잖아 이 소리지. 일부러 말도 그렇게 했다니까. 아 나 순둥이였어. 그 전에 순둥이였어. 근데 내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상황이 뒤집어지니까 변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치기 직전에는 다 조금 공부한 걸로 다 공부 잘하는 것 같지. 시험 쳐보면 1등부터 꽁트까지 나오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역경이나 고난이 와봐야 우리 신앙이 어딘지 알아. 모든 게 평탄할 때는 신앙 다 좋은 것 같아. 아멘 할렐루야고. 나도 그랬다니까. 근데 뭐예요? 시댁 파산이라는 엄청난 사랑의 징계. 요 기급을 한 거지. 아,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예요? 무릎 꿇었어. 3살짜리 앞에 무릎 꿇고 엄마 용서해줘. 2살짜리 앞에 무릎 꿇고 엄마 용서해줘. 울면서. 애들이 뭐 알아요. 엄마가 몇 시간 만에 나오더니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그냥 용서해줘니까 뭐 애들은 그냥 용서해줄게 뭐 이렇겠지. 근데 나는 뭐예요? 진실로야. 3살짜리 2살짜리 앞에서도 진실로 무릎 꿇은 거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은 거야. 저녁 때 공부하고 남편 돌아온 남편한테도 용서하고 하고. 그다음 그날 저녁에 제가 뭐예요? 시어머니. 제일 마음에 걸린 게 시어머니였어. 그래서 겉으로는 끝내주는 며느리였어. 효부라고 들었어요. 어머니 막 어떻게 하면 좀 교회 좀 모시고 갈까? 불교였으니까. 그러니까 토요일에 일부러 용돈도 토요일날 드려. 교회 한번 모시고 가려고 주일날. 근데 4년 반 동안 두 번밖에 안 갚더라요. 그렇게 해드려도.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야. 내 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그냥 교회 가세요만 오지 예수도 못 전해. 그래서 제가 뭐예요? 마음에 걸리는 게 시어머니야. 그래, 그날 저녁에 편지를 쓰는데 왜 이게 편지? 세상에 4년 반인데 솔직히 부산에 계셨으니까 우리하고는 한 2년 반이나 있었을까? 도련님 신호를 내가 다 드릴 것이니까 자주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거 있죠. 그걸 다 썼어.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겉으로는 네네 했지만 속으로는 이랬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그것은 그냥 10장이에요. 10장.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복음 편지야. 어머니 저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집 사고 뭐고 다 가짜였습니다. 장로권사 딸이었지만 다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물질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아침부터 노력해서 벌었다고 내 거라고 생각해서 못 팔아준 거죠. 나도 입술로는 하나님 거라고 다 했어요. 입술로는 다 물질 하나님 거라고 했어. 근데 속으로는 뭐요? 내 거니까 못 팔아드린 거지. 하나님 거면 왜 못 팔아드려? 어머니 저는 가짜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에서야 예수님을 진실로 마음에 부셨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어머니 반드시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소개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그 편지 받고 어디 갔겠어요? 제일 먼저 우리 친정아버지한테. 그전에는 우리 친정아버지 우습다 했죠. 막. 아니 불교도 다 알아. 아니 네 아버지는 친정아버지는 장로라면서 왜 돈도 없어? 죄송합니다. 뭐 이랬고 했거든요. 저는요. 바보처럼. 근데 곰도 제주필 줄 안다고 미국 유학 갈 때 어떻게 해요? 약사증하고 집문서는 혹시 사업하는 시아버지가 집문서 담보대출 할까봐 정직하신 우리 친정아버지의 금고 속에 놓고 왔어. 그러니까 우리 친정아버지가 팔아줘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가 내 편지 11장을 들고 딸 잘 키워서 보내줘서 고맙다고 우리 아버지 장로님한테 우시더래요. 그러는 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다 팔아서 우리 시아버지 감옥 안 가게 팔아드리세요.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 다음날 새벽에 교회 간 거야. 새벽기도. 58세 경주 불교. 와 예수님한테 나한테 편지 썼어. 너는 30년 4개월 죄 졌다겠지? 나는 58년이다. 아가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 그러고 58세 예수님께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죠? 예수님으로 이 심령이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전도가 저절로 돼. 그전에는 아무리 뭐 용돈 드리고 토요일마다 뭐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 가자고도 4년 반 만에 두 번밖에 안 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다른 거야. 그죠?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속사람이 변하면은 전도는 그때부터는 저절로 돼요. 그리고 머리로 이 알던 그죠? 머리로 알던 것이 이 교만의 먹이 부러져야 가슴으로 와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을 하겠어. 저는 회개한 날부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어. 마음에. 제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머리로만 조금 알았었어.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막 그때부터는 주야로 성경을. 그죠? 하나님이 내가 지금 말씀을 제대로 몰라갖고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하니까. 그죠? 지금까지 손내 성경 안 띄고서나 읽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이제는 옛날하고 틀려. 내가 많이 읽었다 수박 두겠다 이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수백 구절을 암송한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왜 하느냐? 전혀 틀려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살죠. 말씀을 모르니까 내가 지금 엉뚱한 짓 하고 30년 4개월을 허송세월 했잖아요. 그럼 내 아들들도 뭐예요? 얘들도 나처럼 뭐 30년 후에 뭐 예수님 영주 말도 안 되지. 그죠? 내가 잘못 갔으면 자녀들은 똑바른 길로 가게 해야 되니까 제가 회개한 그날부터 가정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회개한 그날부터 성경 가르쳤어요. 그리고 지들이 글자를 깨우쳐서부터는 성경을 매일 읽게 했어.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 우리 큰아이가 8독, 작은아이가 10독 오고 졸업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셔요? 중학교 1학년 때 성경 읽으면서 거듭나는 축복을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지? 그런 생각 없이. 그죠? 그냥 나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거저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지금 아들 둘이 결혼도 이미 다 해서 손자가 다섯이나 되는데 뭐예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그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 번째가 뭐예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 그래서 저는 그 말씀대로 매일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나는 세상 학문은 몰라. 뭐 물어보면 아빠한테 가. 근데 성경은 엄마한테 물어봐. 이러면서 그렇게 성경을 가르쳤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또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는 뭐예요? 회개 열매가 막 맺을 게 한두 개예요? 목사님은 찾아가야죠. 왜? 아, 목사님,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애들이 어린이가 영화부 선생을 했잖아요. 거듭도 안 난 인간이 영화부 선생을 온 거야. 이게 웬일이야, 그죠? 회개하고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제가 한국에서 거듭도 안 났던 인간이 영화부 선생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은 주일학교를 맡아서 하겠습니다. 그때 주일학교도 없었어. 왜? 우리 애들은 나는 밀어내갖고 미국 유학 갈 계획이 있었음에도 한국에서 아들 연년생으로 턱 나갖고 갔어요. 한국 시민권자로. 근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유학 갔잖아요. 어때요? 다 미국에서 애 낳지. 왜냐면은 미국 시민권. 그러니까 우리 애들 두 명 빼놓고는 다 뭐예요? 한 30몇 명이 다 미국 시민권자야. 그러니까 막 3살 미만이 바글바글했어. 아무도 주일학교 온다고 안 했어. 나는 한국에서 주일학교 선생 했을 때도 나도 입을 싹 닫았어. 잘못 왔다가는 주일마다 애보다 끝나겠다 싶어갖고. 그죠? 근데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목사님 찾아가서 내가 그렇게 고백했죠. 그때 다음 주일부터 주일학교 맡아서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막 애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의 막 100일 뭐 돌 막 이때 그 미국 시골에 막 떡집이 어딨어요? 없지. 내가 막 요리책 펴고 다 손으로 만들어서 100일떡 돌떡 생일떡 해주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기숙사팀을 맡겨주셨어요. 그래갖고 기숙사팀 우리 남편도 1년 먼저 왔을 때는 기숙사에 있었어요. 가족 없는 그 싱글들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우리 집에 금요일에 초대해서 일주일 내내 느끼한 거 먹었는데 뭐예요? 한국 음식 해주는 거야. 한국 음식. 그러면 뭐예요? 막 잘 먹죠. 근데 사람들이 말해요. 아 근데 저 무신론자인데 가도 됩니까? 무신론자 괜찮습니다. 왜? 무신론자가 와야 전도를 했지. 그죠? 저는 불교인데 괜찮습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 하튼에 오면은 막 반미교에서 3시간씩 성경 가르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얘기 안 듣죠. 머리 좋은 사람이 내가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막 밥 한 끼씩 먹인다고 해서 막 금방 헐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딱 밥만 먹고는 사라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뭐 실험하다 와갖고 지금은 실험하다 왔으면 중간에 큰일 나지. 네, 다음 주에 또 식사로 오세요. 이러면서 보내고 그러면서 했는데 이제 한 사람 앉아서 이제 막 3시간씩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고서 나 제 특기가 뭐예요? 암송을 시킨 거야. 나도 성경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암송하지만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뭐예요? 머리는 좋은 머리 뒀다 어디 샀어요? 그죠? 자기들 박사학위 논문에만 좋은 머리 쓰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뭐예요? 암송을 하시오. 그래갖고 막 누적해서 암송을 시키고 그래서 암송하다가 막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경 읽는데 전도하라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 내가 놀지 않잖아요. 시댁 망해서 재산 다 드리고 이제는 남의 집에 애 보면서 하루 8시간 이제 애 보죠. 그 다음에 뭐요? 나도 성경 읽어야죠. 성경이 꿀맛이니까. 나도 또 엎드려서 2시간씩 기도해야죠. 그 다음에 뭐요? 주일학교 애들 막
똑같은 거 막 만들어서 가져가야죠. 또 무슨 행사 있으면 막 80명 다 온 교인 우리 집 와서 막 밥 먹여야죠. 금요일마다 또 식사 대접 보죠. 기숙사 때문에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눈꼽을 수 없이 바쁜데 전도는 백가대만 가서 하는 줄 알고 나는 운전도 못해요 예수님. 근데 저기 어디 가서 제가 전도를 해요 이러고 했어요. 그러고서는 제가 예수님 이 똑똑한 사람들인데 내 말 듣겠어요? 확벌 최고 나죠. 그리고 나는 이제 애부는 신세고 근데 저 사람들이 내가 얘기하면 듣겠어요? 거기서는 내가 저기 금방 순종 안 했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목소리를 걷어가셔. 나는 너무 과로라서 소리가 안 나오는 줄 알았어. 3일 만에 제가 무릎 꿇었어요. 예수님 목소리 주세요. 전도하겠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처음부터 주님이 딱 관건적으로 전도자를 뽑은 거예요. 이렇게 택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예수님 그럼 누구부터 어떻게 전도해요? 그랬어요. 나는 신학교도 안 했고 내가 좋아서 성경 읽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만 하고 막 달달달달 막 외우고 하여튼 그때 당시는 말씀이 하도 좋았고 내 눈으로 보이는 곳에는 다 말씀이었어요. 식탁 옆에 막 다다다다 붙이고 몇 장 몇 절? 그 다음에 설거지 하는 거 설거지 동 위에 있죠. 여기 찬장 위에 여기다 다다다다 붙이고 침대 머리맡 뭐 화장실에 큰 거울에 물 안 닦게 제일 위에 막 그죠? 그러니까 양치질 하면서도 외우는 거야. 설거지 하면서 외우는 거야. 그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갖고 꿈에서도 성경 읽고 꿈에서도 암송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도 제일 사랑하는 게 말씀이야. 오죽하면은 우리가 제가 캄보디아 가기 전에 이 그 12년을 며느리하고 같이 살았어요. 우리 며느리가 같이 살자고 해서 사는 거예요. 나는 같이 살자고 하면 내가 겁나. 왜? 나는 그냥 식모도 안 두는 사람이야. 싱가포르에 있을 때 왜? 싱가포르에 우리가 있을 때 식모비가 US 50불이었어요. 다른 교수님들 다 그렇게 해도 나는 허락은 못해. 왜? 나는 식모 두면 식모도 섬겨야 돼. 그러니까 더 힘들어. 더 힘들어. 차라리 내가 오고 말어. 그럴 정도였는데 우리 며느리가 같이 살자는 거야. 결혼하고. 왜 그래? 그랬더니 어머니 삶으로 배우고 싶대. 그러니까 어떡해요? 네 번이나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아들한테 왜 그러는 거야? 엄마는 겁나. 엄마 전도하는 사람이야. 바빠. 그랬더니 엄마 정말로 같이 살고 싶어해요. 그래.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이러고서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애가 셋이나 났는데 걔들이 놀면서 그래요. 이렇게 놀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 우리 그 손자가 유치원 그 다음에 누나가 한 살 만에서 1학년 때 지들이 거실에서 놀다가 나는 전도하고 와서도 방에 딱 들어가면 기도하고 성경 읽어요. 뭐든지. 그러니까 그 지들이 놀다가 누나는 뭐가 제일 좋아하니까 1학년 여자이니까 인형 그러니까 너는 그러니까 나는 로봇 됐다 자동차 됐다 난 이거 좋아해. 그러더니 갑자기 누나 그러면 할머니는 뭘 제일 좋아하실까? 그러니까 1학년 자리가 막 즉각 뭐라 그래요. 할머니는 하나님 말씀을 제일 좋아하지. 할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좋아하지. 정답이에요. 정답. 얘들이 할머니 방 문 열어봤다. 뭐 할머니 성경 보고 있어. 할머니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이번에 이제 들어와 봤더니 우리 둘째 걔가 이제 5학년이 됐어. 벌써 머스마가 누나가 6학년 1년 차인데 걔가 이제 수양회 그 있죠. 초등학교 수련회 갔다 왔어. 갔더니 할머니 내가 나중에 뭐가 되려고 하는 줄 아세요? 그래. 그래서 뭐 했더니 목사님 이래. 누가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 그죠? 물론 뭐 나중에 또 변할 수도 있고 뭐지가 이렇게 하나님을 또 인격적으로 만나고 막 이래야 되겠지만 얼마 전에 막 엉엉엉엉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지 엄마한테 하나님 만났다고 막 이러더래요. 너무 기뻐갖고 막 엉엉 울면서 그 머슴애가 그래갖고 우리 며느리가 연락했을 때가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이렇게 그 카톡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렇게 그죠? 그래서 며느리들한테도 난 딴 거 아무것도 바란 거 없어. 뭐냐면 아이들을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할 거. 왜? 내가 네 남편을 한 것처럼. 나는 거듭난 그날부터 매일 성경 가르치고 매일 그 가정 예배 됐다. 나는 딴 거 아무 며느리들한테 딴 거 아무것도 나는 바라는 거 없다. 그래서 그냥 진짜 뭐예요? 큰 며느리 결혼할 때 손수건 한 장도 안 받고 결혼시켰어. 나는 그런 거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런 것도 필요 없어. 그죠? 어려운 가정하고 하는데 무슨 뭘 바라요? 바라기는 그죠? 그래서 그냥 딸로 삼은 거야. 딸로. 며느리 둘을 나는 딸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 날에 아들 장가 보내고 딸 시집 보내는 거 똑같아.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보고 배우는 거죠. 말로 안 돼요. 지금 다음 세대가 왜 이렇게 찌그러지고 막 막 없어지고 지금 어떤 교회는 막 주일학교도 없어져 지금. 왜 이렇게 됐습니까? 부모들은 믿으면서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나중에 교회한테 책임 묻지 못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 책임권을 자녀 양육권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부모한테 줬죠. 부모한테.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 저는 그냥 아주 철저하게 그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내가 사랑했고 그렇게 또 저기 하고 오는데 그 전도라 해갖고 누구부터요? 이랬어.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요?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너 같은 자부터. 와, 유학생 교회라 예배 끝나고 한국 음식도 하고 해요. 그러니까 밥 먹으러도 오고 하잖아요. 교재 비슷한 거.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교회 안에 너 같은 자. 와,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했더니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만 전하라 그래요. 내가 이제 예수님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만큼은 할 수 있죠. 더 이상은 몰래. 나는 내가 아는 만큼밖에 못해,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만 전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39년 8개월째 세상에서 딱 돌아가지고 전도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 주님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기쁨으로.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아주 전도 오고 와서 막 전도 오고 와서 막 지쳐갖고 막 이러고 막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도 오고 와서 기쁘고 감사하고 막 이러니까 아이들이 뭐야? 할머니가 전도 오는 거 보니까 저건 재미난가 봐. 그죠?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된다.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미국에서 8년을 정말 안 쉬고 섬겼어요. 제가 전도 오는 스타일은 무조건 섬기는 거야. 기도하고. 그죠? 그래서 섬기면서 말씀 전하고 그러면 사람들 변하고.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성가대까지 다 같이 미국 교회는 주로 그래요. 아이들하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 설교할 때 애들 30몇 명 끌고 내가 그냥 지하실 가서 주일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마치고 올라오면은 보통 목사님이 광고 시간이야. 근데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면서 그 노회장 목사님이 처음으로 우리 유학생께 오셨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남편하고 이름 똑같은 사람이 필라델피아에서 쓰러져서 식물인간 됐다는 거야. 여러분하고 나이가 똑같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30대 초반에 그때 우리 유학을 때 다 29, 30, 31 막 이랬거든요. 여러분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쓰러져서 식물인간 됐는데 기도해달라. 자기 남편 이름 잃어버릴 사람 없죠. 또 우리는 매일 가정 예배드리거든. 그래갖고 기도만 하면 뭐야? 주님이 가라. 아이고 주님 왜 그러셔요? 아이고 나는 무슨 내가 지금 30살 소리 집사가 지금 뭐 거기 필라델피아는 한인교회도 많고 우리 한국 사람들 좋은 장점이 뭐예요? 교파 안 따지고 어떤 사람이 식물인간 됐다 하면 막 새벽기도 끝나고 이 교회 저 교회 목사님 가서 기도해 주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해도 지금 여전히 식물인간인데 무슨 이 서리 집사 가서 예배 드린다고 벌렁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 그럴 것 같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님 저기 거기 목사님 많으니까 제가 안 가도 되죠? 그랬더니 뭐야? 기도만 하면 가라 그래요. 너무나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 그래갖고 우리 남편한테 거기가 우리 집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었니? 10시간! 나는 운전도 못해. 하나도 우리 남편에 도움이 안 돼. 우리 남편이 운전할 때 옆에서 그냥 찬송하면 깨깨깨깨 기뻐하지? 그죠? 운전 못하는 대신 남편이 졸으면 안 되니까. 나는 운전도 못해요. 그럼 10시간은 우리 남편이 해야 되는 거야. 오고 가고 20시간. 그리고 나 지금 시험 때야. 미안해. 근데 내가 기도만 하면 예수님이 가라는데 이거 뭐 한 번만 가줘. 그랬더니 기도하고 나오더니 뭐요? 간다는 거야. 그래갖고 막 애들 새벽 2, 3시에 막 깨워갖고 막 10시간을 가갖고 그죠? 애들 복도에 꼼짝 말고 있으라고 그거 말씀 찬양 기도 다 준비해갔잖아요. 막 우리 남편하고 둘이 막 식물인간 된 전사님 앞에서 막 눈물로 예배드렸어. 30분을. 그리고 기도하고 뒤돌았으니까 어떤 젊은 여자분이 울고 있어. 깜짝 놀란 거. 왜? 내가 30분을 다 써버렸잖아요. 내가 거기 병실에 들어갔다 아무도 없었거든. 그 뒤돌아지니까 한 분이 계신 거야. 근데 시간은 내가 다 썼고. 죄송합니다.
저는 아까 들어올 때 아무도 없어갖고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어디서 오셨어요? 그래. 서로 모르니까. 그 동네에 계시는 분들은 왔다 갔다 기도해 주면 알잖아요. 저기 매사추세츠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거야. 거기 그 먼 데서 네, 저 10시간 걸려서 우셔요. 껴안고 울어. 내가 비록 30분을 진실로 예배드렸어도 식물인간이었던 이분이 깨어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저를 괜히 거기 보냈겠어요? 우리 온 가족을 오고 가고 20시간? 뭐예요? 이분을 위로해 주라고.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 만났잖아요. 절망 중에, 그죠? 이 지금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는 이분을 위로해 주라고 자비 하나님, 은혜 하나님을 껴안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상상을 초월해서 나는 그냥 30분 예배 드리면 이분이 깨어나나 안 깨어나나 생각했는데 이 사모를 위로해 주라고, 그죠? 그래 껴안고 울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뭘 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물질만 다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질이 이 시험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만날 때까지 중간중간에 하나님 테스트 하셔요. 다 전세계가 지금 물질이 우상이잖아요. 그죠? 뭐 한두 번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물질을 끝없이, 그죠? 하나님이 종종 테스트 하셔요. 그리고 뭐예요? 두 번째, 시간이에요. 24시간 시간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면 10시간이 걸려도 가는 거고, 그죠? 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시간의 하나님 거라는 것을 뼈저리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번에도 5주 오면서 11개 교회를 집회하면서 중간에 뭐예요? 다 환자 찾아다니는 거야. 움직이지도 못하는 환자들만. 이 더운데 뭐예요? 마스크 쓰고, 그죠? 중증 환자니까 내가 마스크 쓰고 해야 돼요. 땀이 지질 흘러. 그렇게 하면서 어디든 상관없어. 왜? 그때부터 하나님을 훈련시켜갖고 어디든지 내가 그 캄보디아 가기 전에 포항에 한동대 있을 때도, 그죠? 거기서 동탄이든 거기서 거제도든 거기서 어디든 연락 오고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가라는 사인 주면은 저는 두 말 없이 가요. 그래서 아주 미국에서 만 8년을 정말 쉬지 않고 전도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신도 텐트메이커로 싱가포르로 보내신 거예요. 나는 싱가포르도 안 가려고 했어. 나는 그냥 한 번밖에 못 다는 인생. 나는 쓸모없어도 우리 남자 셋 쓰시 없어서, 그죠? 영어 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가 되니까 아마존 간다 해갖고 막 6개월을 막 무식하게 2시간씩 기도하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보내시죠. 하나님 어떻게 보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 탤런트대로 보내시는 거야. 그래서 아마존 가겠다고 6개월을 기도했는데 정반대, 깨끗하고 내가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는 싱가포르로 보내셨다니까.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만 8년을 정말 후회 없이 전도했어요. 혼자 거기는 전도가방 메고 아침부터 다녀도 돼. 뭐 버스에도 에어컨 나오고 막 MRT 있잖아, 지하철도 막 잘 돼 있고. 그리고 나는 뭐 어차피 업이 전도니까, 그죠? 하나님이 가자마자 어느 교회 집회하게 인도해 주셔갖고 여섯 그룹을 제자 훈련 시켜달라고 해서 그 여섯 그룹이 열 그룹, 열세 그룹. 나중에 마지막에 8년째는 막 열다섯 그룹. 그냥 나는 내 머릿속에 딴 거는 생각 아무것도 못해. 정말. 그냥 어떻게 하면 한 영혼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전도해갖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하나.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아주 어려운 중증 환자들. 거기도 그때 우리가 92년부터 2000년까지 싱가포르에 살 때 한국분이 3, 4천, 한 5천명 미만이었어요. 그래도 환자는 다 있어. 환자는 다 있어. 막 장애인, 막 그 자녀둔 가정. 그러면 장애인 가정을 내가 섬기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이 소개했어요. 아주 중증 장애인을 둔 가정인데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 그분 좀 가정을 도와줄 수 있냐. 그러니까 엄마가 어차피 십자가 지고 가야 되니까 엄마를 성경 가르치는 거야. 제자 훈련을 막 하나님 말씀 암송시키면서.
그렇게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나도 가서 뭐요 아이를 직접 막 업고 막 뭐 난리치는데도 막 이런 땀을 찔찔 흘리면서 아이를 돌봐주고 그렇게 해서 한 그룹은 자녀를 다 장애인 둔 그 부모들을 성경 가르쳤고 또 외국 남편하고 사는 분들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지사장급으로 나온 분들 해갖고 하여튼 성경 그룹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제가 밥도 안 얻어먹고 다녔다니까. 사람들이 다 주로 내가 여자분들 가르치니까 아 우리 팀 끝나고 식사 우리가 반찬 하나씩만 해오면 되니까 식사하고 그 다음 팀 가세요. 근데 천만의 말씀 나는 물만 놓으면 된다. 그리고 뭐냐 이 반찬 준비할 시간에 암송을 하시오 그랬어.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팀에 다 그렇게 암송을 시켰고 한국에 와서도 우리 한동대에서 제가 저녁마다 세 그룹씩 제자 훈련 우리 학생들 했어요. 다 암송시킨 거야.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 속에 새겨져야 그렇게 되면 어때요? 손발은 저절로 나가요. 뭐 해라 해서 하는 거 아니야. 전도가 지상사명으로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가 진실로는 뭐야? 베드로한테 물은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돼. 그럼 의무를 넘어서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게 의무로 저 지상사명으로 주셨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전도가 되어지게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도 만 8년을 정말 동서남북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로마서 15장 19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사도바울의 고백이야.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랬어요. 나는 사도바울 아니니까 그렇게 똑같이 고백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면 끝까지 찾아다녀갖고 반드시 예수님께 그렇게 인도했어요. 그래서 감사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교수니까 교수 아파트 주잖아요. 돈도 없는데 그냥 교수 아파트 큰 거를 준 거야. 그러면 뭐야? 이거를 나는 내 거라고 쓰지 않아. 어떻게 해요? 선교관으로 쓴 거야. 선교관으로. 그래가지고 그 고린도 전서 16장 15절 보면은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나와.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랬어. 그러면 줄 딱 쳐요. 뭐야? 스데바나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어? 그럼 나는 선교사 섬기기로 작정해야지. 그죠? 그래서 비자 때문에 왔다 갔다 싱가포르에 와야 되는 분들 그 다음에 아파서 오는 분들 있어요. 막 비자 때문에 또 아파서 오는 분들은 하여튼 열심히 섬긴 거야. 그래서 수백 명이 우리 8년을 사는 동안 우리 아파트에서 같이 우리 집에서 살게 된 거예요. 지금도 제가 여기 오면서 그죠? 캄보디아에서 있다 오면서 지금 저희 집에 다른 선교사님 가장 아픈 분이 지금 살고 있어요. 내가 가서도 또 그분 섬겨야 돼. 가자마자 다음 주 화요일 날 가자마자 그분 섬겨드려야 돼. 그래서 그리고 또 아픈 선교사 여기에서 막 그 정신적으로 뭐 육체적으로 말기암으로 또 막 맹인 100명들 섬겼거든요. 맹인교회를. 그렇게 하면서 말기암 환자들을 정말 죽으라고 쫓아다녔어. 그러다가 발바닥이 다 다른 거예요. 한국에 와서 제가 11개월 만에 양쪽 발바닥이 다 파열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돌아다녔던지. 그래갖고 그 어느 날 그 보라매 병원에서 전도하고 오는데 갑자기요 발이 이상해 안 움직여. 이렇게 질질 끌어 뭐 뛰지 못해. 어머 예수님 내 발 이상해졌어요. 근데 막 배는 너무 고파. 왼종일 전도해서. 그래서 그때가 6월 8일인가인데 배고파서 혼자 그죠? 나는 혼자도 밥 잘 먹어. 원래 전도로 다니고 혼자 다니니까. 그래갖고 더워서 냉면 먹고 일어나려는데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야. 발 뛰는. 그래갖고 막 이 아픈 발을 질질 끌고 전철을 탄 거예요. 그죠? 왜? 택시비 아까워서. 택시라도 타고 가면 되는데 그 돈이라도 아껴갖고 나는 전도는 데 쓰는 거야.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나는 뭐 어떻게 하면 전도했을까? 이것만 머릿속에 생각이 난다니까. 그래 아픈 발을 막 전철을 갈아타면서 질질질질 끌고 돈 없으니까 그때 산꼭대기 집에 살았어요. 산꼭대기 올라가다 못 올라갔어. 안 돼. 중간에 이렇게 해서 병원 갔어.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오더니 초음파 하더니 아주머니 이제 못해요. 큰 병원 가세요. 그죠? 왜요? 그랬더니 발바닥 파열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는 못해요. 그래. 작은 병원에서는. 내일 큰 병원 가세요. 근데 그 다음날 뭐요? 나 맹인하고 약속해놨어.
몇 분 출구 어디에서 만나기로. 어, 나는 그런 게 못 가. 나는 약속을 해놨어. 맹인이하고 만나는 게 첫 번째라니까, 병원보다도. 그래서 그날은 못 갔어. 그리고 맹인을 섬기고 그 다음날 드디어 더못 걸으니까 우리 시어머니 신우가 양쪽에 부축해서 저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서울에 큰 병원에. 그랬더니 그분이 특징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복도에 앉아서 기다리다 그랬죠. 그랬더니 저기 나한테, 내가 이제 이렇게 뭐 두 사람이 부축해서 이러고 이제 의사님이 옆에 앉았어. 그랬더니 그분이 다 초음파 검사하더니 직업이 뭐요 그래. 직업 없는데요. 그죠? 난 돈 버는 건 안 하잖아요. 어. 내가 돈 갖다 쓰기는 해도 직업 없는데 했더니, 아니 무슨 일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광주리장 사요 그래. 또 옷도 이제 뭐같이 입었어. 왜? 나는 전도인데 편하면 돼. 어. 광주리장사는 아닌데요 그랬더니, 그럼 무슨 하는 일이 있으니까 발이 이렇게 됐죠 아주머니. 아주머니 이름을 못 걸어요 영원히. 그래서 걸어야 되는데요. 그래. 하는 일이 뭐예요? 그래서 하는 일이 있으니까 전도로 돌아다니는데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기가 막혀갖고 뭐라면 거기다 써. 원인 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발이 왜 이렇게 됐나 파열됐나. 그랬더니 말이야, 전도로 다니다 너무 많이 걸어서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내가요 눈도 나쁘니까 또 뭐라고 쓰시나 쳐다봤어. 이러고 그렇게 쓰신 거야. 그 글씨를 보는데 눈물이 쭉 흐르는 거야.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나는 정말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무슨 내가 좋은 옷 잘 입으려고 왔다리 갔다리 오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왔다리. 아이고 나는 그런 거 안 했어.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내가 천국을 있는 걸 확실히 알고 나니까 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건져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건져야지. 그래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써주는데 눈물이 막 쭉 흘리는 거야. 나중에는 뭐예요? 보호자 와서 환자 데려가라고. 뭐 일어나지도 못하고 못 움직이니까. 우리 시어머니랑 신우가 둘이 다시 들어와 나를 이러고 있는데 내가 울었잖아요. 감사해서 울었는데 우리 시어머니 왜 울어 왜 울어 못 걷는데. 그래서 걷겠지요. 그랬더니 그럼 왜 울어. 그래서 감사해서요. 옛날 불교가 가끔 튀어나와요. 아이고 병신 됐는데 뭐가 감사해서 울어. 병신 됐는데 뭐가 감사하냐고. 감사해요 어머니. 왜냐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가 아니 어떤 사람은 전도 안 해요? 딴 사람도 전도하는 사람 많아. 막 어떤 사람은 5,000명씩 오고 막. 아이고 나는 그렇게도 못해요. 한 사람 한 사람 하지. 근데 어느 날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전도로 돌아다니다 타라 없어진 내 발바닥 뚜쪽밖에는 나는 보여드릴 게 없어 주님한테. 그래서 감사해서요 이러고 울었다니까요. 우리 시어머니가 내가 그 달동네 못 올라가니까 우리 시어머니한테 오히려 집을 해드렸거든요. 퇴직금 빼갖고. 그랬더니 어머니 집에 가서 내 발바닥을 붙잡고 막 우리 시어머니가 막 눈물을 빗물처럼 흘리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바보 며느리, 전도밖에 모르는 이 바보 며느리, 예수님 다시 동서남북 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게 걸어다닐 수 있게 고쳐주세요. 우시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 눈물이요 내 발을 붙잡고 오니까 내 발등에 뚝뚝뚝뚝 떨어졌어요. 나는 시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많은 분들, 내가 전도했던 의사 선생님이랑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내 발바닥 이거 고쳐주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근데 피구름을 막 엉킨 거 큰 이거 주사바늘로 양쪽에 막 피구름을 빼내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후에는 쭈글쭈글해갖고 지금도 발바닥이 쭈글쭈글해요. 그래서 많이는 못 걸어요 제가. 그냥 전도할 만큼은 걸어다닐 수 있어. 그죠? 그래서 그 발 갖고도 얼마든지 그 지금 쉬지 않고 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전도해서 37년을 전도했는데 우리 남편이 한동대 은퇴하면서 기도 중에 뭐예요? 캄보디아로 선교사로 헌신했어. 와 나는요 그 소리를, 내가 중증 환자를 위해서 그 부산을 가기 때문에 포항에서 그 시외버스 터미널까지는 우리 남편이 나를 운전해주고 그 다음에 한동대 갔거든요. 그러니까 딱 지하에서 차 갖고 오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캄보디아 선교로 헌신했다고. 그 소리는 나는 막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져. 감사해서. 내가 지금 67세 이 나이에 한국에서도 전도가 바쁜데 어디를 간다고. 그게 아니라 남편이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 우리 롤모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브리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부르다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내가 거기다 줄 딱 치고 뭐라고요? 예수님 바뀌게 해주세요. 예수님 바뀌게 해주세요. 그러고 평생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캄보디아 선교사로 헌신했다니까 내가 막 얼마나 좋아서 울었는지. 터미널까지 갈 때까지 울었고, 터미널에서 CF스 타고 부산 노포동령에 내릴 때까지 울었어요. 막 감사해서 눈물이 막 빗물로 쏟아져.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37년을 전도했는데, 제가 주로 이제 말기 암환자들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말기 암환자를 전도하고 이 사람은 언제 죽어도 천국 가. 근데 그 자매가 남편을 부탁하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 아니 또 안 믿는 남편 전도하라니까요. 갈 때마다 내가 음식을 해갖고 간 거야. 그래서 이 남편을 먹여야 될 거냐. 자매가 매달 병원에 있으니까. 그래서 자매 남편이 막 5일 일주일 먹을 반찬을 여러 가지를 해갖고 막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다 내가 쓰러졌어요. 여름에 막 너무 더운데 막 그날도 병원 전도 갔다 오는데 막 빈통 들고 오는데 휘청휘청해. 그 집에 와서 막 어떻게 해요? 막 돌돌돌 여름인데 돌돌 떨리는 거야. 그래갖고 막 누워서 이불 덮고 막 이렇게 덜덜덜 떠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아니 내가 2011년에 암 걸려서도 까딱없이 할렐루야 하고서나 주님 내가 이제는 사역 다 바치고 주님한테 가는 겁니까요? 이러고 좋아했는데 몸살 감기로 내가 울겠어요? 내 눈물은 뭐냐면은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막 눈물이 빗물처럼 막 누웠는데 아파서 덜덜거리고 두꺼운 여름에 두꺼운 입을 덮고 막 덜덜덜 이러고 있는데 빗물처럼 흐르는 거야.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 그거 한마디야. 그냥 누워있을 수가 없어서 눈물이 너무 나서 다시 기도 책상 의자에 앉았어.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같이 사는 아까 그 우리 귀요미 손녀가 그때 걔가 유치원 때예요. 할머니 들어. 아 울다가 창피하잖아. 막 막 콧 눈물 닦고 왜? 그랬더니 할머니 귀 그래 귀 달래. 그래서 막 이러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그래. 아 이거 내가 그래서 에이 엄마가 이쁘지 왜 무슨 할머니가 이뻤더니 할머니가 에이 이렇게 했다고 할머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이러고 나가는 거야. 오메 한 명도 실족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큰일 났어. 예수님 나는 사실대로 말한 건데요. 우리 소녀가 지금 울먹이면서 나갔어요. 예수님 어떡하면 좋아요 이러고 있는데 조금이다 또 와. 아 왜 자꾸 와 할머니 울고 있는데. 그니 글자를 써왔어. 유치원 때라 할머니는 하늘만큼 예뻐요. 할머니는 왜 예뻐요? 예수님을 사랑해서요. 와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써갖고 왔어요. 비록 받침은 틀렸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와중에도 그죠 몸살 난 와중에도 막 예수님 사랑한다고 울고 있었던 걸 즉각 하늘에서 들으시고 봐요. 거실에 있던 7살짜리 손녀를 동원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 이뻐요? 예수님을 사랑해서요. 그 다음에 또 똑똑해. 계속 이제는 뭐야 오렸다고 편지 왔어요 하고 들고 왔어. 이제는 연필을 써갖고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 왜 예뻐요? 글씨도 틀렸죠. 유치원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래서 예뻐요. 이름 할머니. 유치원 7살 때.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 주변의 가족이 압니다. 왜 자녀들이 많이 하나님을 떠납니까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기도해서 응답이 어떻게 되는 걸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가야 돼요. 이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책임.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제가 어떤 환자만 돌보는 게 아니라 그 환자의 배우자까지 전도하려고 뭐예요? 죽으라고 섬기는 거야. 나는 그거를 한국에서 미국에서 8년, 싱가포르에서 8년, 여기서 21년에서 37년 했더니 캄보디아 가서 그대로 쓰시는 거야. 그대로
수 없는 환자, 아주 중증 환자를 보내주시죠. 돈 한 푼 없어서 죽어가는 환자만. 어떻게 그런 사람은 프놈펜에 나한테 보내냐고. 그죠? 선교사님이 연락 해갖고. 그리고 뭐예요? 죽으라고 연습해서 글자를, 어려운 글자를 깨우쳐갔어. 그래서 찬양 사역을 가자마자 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목회자 없는 아주 시골에 어려운 교회들에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통해서 연락이 와요, 글쎄. 저한테까지. 응. 그래갖고 내가 뭐 캄보디아 말 지금 어떻게 해요, 이 나이에. 그러니까 좋은 통역자를 예배해 놔갖고 정말 기가 막히게 통역 잘하는 사람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자매를. 그래서 내가 막 마음껏 설교할 수 있게. 그래서 한 교회를 처음 시골에 시작했는데 가는 날 막 미리 갔는데도 한 시간을 그 앞에서 헤매고 막 차가 막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고 막 죽을 고생하면서 갔어요. 그런데도 그걸 했더니, 순종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교회가 두 개, 세 개 돼갖고 지금 막 프레이뱅주까지 해서 13개 교회를, 목회자 없는 13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뭐예요? 그 13번째는 특이해. 이번 부활절 때 부모가 세례받았어요. 세례받고 일주일 만에 멧돼지를 먹고 그 자리에서 죽은 거야. 그 자리에서 즉사. 그리고 애들 셋이 갑자기 고아된 거야. 큰애 11살짜리는 밖에서 노느라고 안 먹어서 괜찮고 4살하고 6살짜리가 한 조각씩 먹었나 봐. 그래갖고 뭐야, 중간 자식 다 호스키고 엄마 아버지는 그 자리 죽고. 그랬다고 어느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 그 선교사님 사역지도 아니야. 막 몇 달에 걸쳐서 이런 연락이 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에서 7시간 떨어진 데야. 강원도 산골처럼. 오 예수님, 난 또 이 꼴은 못 봐.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고아의 과부의 아버지라겠어. 그럼 나는 얘들을 반드시 내가 돌봐야 돼. 예수 믿고 죽었다니. 일주일 만에 세례받고 말도 안 되지. 예수님, 그 시골 교회가 얼마나 시험에 들겠어요. 이 시골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고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어딘지도 모르면서 기도한 거야. 한 달 반을 매일 기도했어요. 한 달 반 후에 연락이 왔어. 그래갖고 뭐예요? 프레이뱅이로 외할머니가 데려갔대. 불교 외할머니가. 그래서 내가 거기에 아는 사람 있지? 아홉 개 교회를 이미 돌고 있고. 그래갖고 할렐루야 하고서 내가 아는 현지 집사님한테 우리 차라도 못 가. 막 좁은 길들이니까. 그분이 오토바이 타고 시골에 주소도 없어. 그냥 동네 주소만 덩그러니 있으니까. 그래갖고 막 저기 그 문돌길에서 며칠이 먹고 소천한 그래서 애들 세 명 고아된 그 아이들이 여기 프레이뱅 있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막 이러고 얘기해갖고 찾은 거예요. 찾아갖고 그 집사님을 내가 보내면서 그냥 보내면 안 되지. 막 먹을 거 뭐 어쩌고저쩌고 막 싸서 막 돈 보내갖고 막 가서 할머니 만나라 그랬지. 와 만났더니 난리 났지. 이쁜 것도 못하고 왔다는 거야. 왜? 예수 믿어갖고 죽었다고. 그렇죠. 불교니까. 이 뻥끗도 못하고 왔대. 오케이. 다음 주에 내가 간다. 그래 그냥 우리 남편하고 막 더 준비했어. 이미 어차피 거기에 어느 교회 하나를 예배 인도해. 그냥 예배 마치고 8시 예배 마치고 그 다음에 다 빵이랑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막 사또미같이 우리 차에다 실어갖고 아이들 있으니까 다 뭐예요? 걔들 말고도 3명 말고도 다른 애들 고아된 그 다섯째 사위도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멧돼지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딴 애들 해갖고 7명 초등학생만 그 다음에 조금 큰 애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막 학용품, 연필, 뭐 옷, 뭐 그 다음에 병원 갈 돈도 있어야 되죠. 우선 먹을 것도 있어야 되죠. 어린 애들이니까 과자라도 먹고 싶죠. 까뜩 싣고 내가 쳐들어갔어. 갔더니 그날은 할머니가 없어. 그 다섯 번째 사이가 한 달간 버티다가 그날 죽었어. 그래서 장례치러 갔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할아버지부터 그냥 막 불교 할아버지부터 막 이러고 그렇게 해서 나눠드리고 옷도 갖고 가고 막 옷도 막 예수님만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티셔츠를 막 뒤에는 더 글자 갖고 막 이렇게 봐도 다 알 수 있어. 그걸 다 선물하면서 그러고서는 그 다음 주에 또 갔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미 들었죠. 할아버지한테 어떤 한국 선교사가 와서 막 이렇게 해줬다. 애들 막 이렇게 옷도 해주고 막 다 했다. 학용품도 다 갖고 왔다. 막 교복 살 돈도 없다고 해서 교복 살 돈도 주고 막 이러면서 했어요. 그래갖고 다섯 번째 계속 찾아간 거야. 그러니까 다섯 번째 할머니가 어떻게 녹았어요?
애들 다 교회, 내가 애들 교회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어. 얘들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고 하늘나라 있기 때문에 얘들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요. 어르신 그렇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빌었거든요. 근데 다섯 번째, 오케이, 애들 다 교회 가도 된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뭐냐, 나도 가야지. 할머니가.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집에서 예배드려, 그 집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어린이 찬양 딱 들으면요, 동네들이 막 모여. 우리가 여기 오기 4주 전에는 40명이나 그죠? 앉을 자리 없어 우리. 내가 의자도 해주고 싶지만 앉을 자리 없어. 왜? 좁아서 다 이렇게 서서 해야 돼.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뭘 했어요? 암송을 시켰어. 이 뼛속 깊이 불교, 그 다음에 힌두교, 정령 숭배가 아주 그냥 뼛속 깊어. 이 사람들 문화 속에.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그냥 가슴에다가 말씀을 새기는 거야. 그래서 암송을 시켜요. 얼마나 암송을 잘하는지. 암송하고 나면 과자봉지 하나 주는데 정말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숨도 안 쉬고 외워. 그 나라 말이 그렇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암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요런 내용은 우리 남편이 이따 슬라이드 이거 PPT 보면서 우리가 어떤 환자들을 돌보고 있나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는 뭐예요? 세상 거 뒤돌아봤자 소용없어. 소동기둥대, 그죠? 예수님 올 날도, 오실 날도 가까운데, 우리가 땅에 뭘 많이 놔두면요. 아니, 로세란에는 뭐 할 일 없어서 뒤돌았었겠어요? 뒤돌았으면 소동기둥 된다고 했어도 뒤돌았은 걸 뭔가를 놔뒀으니까 그런 거야, 세상 것,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놔두지 말고 그냥 예수님 오실 때 가볍게 우리는 올라가야 돼, 가볍게. 얼마나 좋습니까? 올라가기도 좋죠. 가벼우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 우리도 먼 훗날 사도 바울같이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을 절약에 위해서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예. 부하 이야기는 고린도 사도행전 18장에 나온 브리스길 아굴라 부하 이야기라는 네이버 안에 채널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거기에 저희들 내용들을 올리고 있는 있습니다. 예, 이건 저희들이 올해 만 69입니다. 다음 달에 아내가 먼저 70이 되고 저는 내년 봄에 그러니까 누나가 시키는 대로 제가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속은 GBT 성경번역 선교회를 했는데 성경 번역은 아니고 제가 GBT에 오랫동안 12년인가 아마 16년을 했는 것 같기도 이사를 하다가 은퇴하면 선교사 되면 GBT에 준회원으로 들어가서 지금 성경 번역이 아닌 다른 사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마음을 하는가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냐면 우리가 보통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사랑을 남에게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포항에 가면 선한 설린병원, 설린대학교도 있고요. 설린애육원도 있고 좋은 이웃병원도 있고 많습니다. 좋은 뜻을 그랬는데 사마리아인으로 오지 사마리아인을 우리가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가 강도마다 죽어가는 자라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됐거든요. 제사장이나 율법학사로 오지 않냐고 나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나전자리에 오신 인카네이션 하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 모습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와서 죽어가던 우리 죄로 인해서 죽어가던 우리를 위하여 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 다 치료해 주시고 다음에 부비가 더듬을 더 내겠다고 하시 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모습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성경에서 은혜라고 본다면은 제사장과 레위는 율법이 됩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던 우리가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사마리아인 받아들이면 우리 죄인의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교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선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고 선교사는 하나님이 하는 사역에 순종하고 쓰임을 받는 사람이고 그래서 성경 아닌 가 생각합니다. 불교 세계권에서도 선한 일을 해야 다음 생에 서로 안 태어나고 좀 더 나은
사람으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한 활동을 하는 불교에도 있고요. 다른 종교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로 가면 우리보다 못 살고 어렵고 아픈 사람도 많고요. 어려운 사람도 많고 도와줄 일이 너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도와주다 보면은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당신이 더 좋은 데 가려고 선한 일을 하는 거지. 받으면 떳떳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은 크리스찬이 선교가 불교가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 선한 활동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구원을 우리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게 잘못하다 보면 그 일만 하다가 그런 일에다 바쁜 게 되면 올바른 선교가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데 특별히 우리는 물질 훈련을 많이 받고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 도와주는데 아무런 끌김이 없어요. 우리 돈 계산 안 하고 막 쓰고 없으면 기도하고 아내가 그럽니다. 그렇지는 건데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주님이 살아남을까 하는 게 저희들이 간 기본적인 선교의 백그라운드에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라오스와 태국과 베트남 둘러싸고 서쪽은 바다입니다. 태국과 앞에 있는 바다고요. 근데 여기는 분한제국과 전라제국, 크메르제국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앞에는 분한제국과 전라제국은 불교국가였어요. 그 다음 크메르, 앙코르와트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크메르 제국은 힌두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상 속에는 불교 세계관 플러스 힌두교의 다신교 사상 그리고 그 우리 유네슬 밑에 있는데 뭐 나쁜 짓 하면 악마의 시달림을 받는 그런 정룡선배 사상이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요즘에 크메르 루즈 사건에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잘 살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돈에 너무 민감해요 사람들이. 캄보디아 사람들 얘기 봐, 돈 벌려고 왔거든요. 자기가 뭘 해서 뭘 배우겠다 성공했다 이런 게 아니고 월급만 주면 미래는 옮겨버립니다. 그러면서도 가족끼리는 똘똘 뭉쳐서 토고 자기들끼리 보태서 하기도 하고요. 가족끼리 사기도 치기도 하고 굉장히 돈에 민감한 나라입니다. 돈에 대해서 굉장히 우상이 되어 있는 그런 현대 크메르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제가 왼쪽에 있는 그 사진이 왕궁입니다. 천막 앞 어디 뾰족하게 이쁩니다. 가운데는 독립기념탑, 뭔가 몽글몽글하고 둥글둥글해 보이는 것들이 둘리에 다 쌓여져 있고요. 오른쪽은 앙코르바트에 있는 사원들의 모습에 보면 이런 게 있고 담벼락에는 길게 가다 끝에 가면 뾰족한 모습인데 이게 다 공통점 물으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뱀입니다. 뱀. 뱀의 머리와 꼬리를 상징하고 뱀의 머리를 둘러싸여 이게 뱀이 물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농경 사회인 농사 짓는 나라니까 물이 없으면 자기들이 못 사니까 물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 그런데 정확하게는 정말 힌두에서 물의 신이 그 뱀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캄보디아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게 문화 속에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에 보면 예수님을 뿌레야 예수라고 부릅니다. 뿌레야. 이에는 한 가지 모음입니다. 뿌레야 예수. 근데 뿌레야 뜻은 태양신입니다. 태양도 별로 달도 다 신이에요. 그리고 시아누크는 이전에 서거하신 왕의 이름입니다. 시아누크 왕도 뿌레야를 붙입니다.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그런 신들 중에 하나로 내려버린 거예요. 굉장히 좀 다신 그게 유일신의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어느 속에 이미 그렇다는 거죠. 건축학에서 어려운 경제적 물질 우상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전하게 됩니다. 프놈펜은 이제 가운데 이제 있는데 거기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고요. 파란색은 저희들이 한 번씩 방문하는 지역입니다. 교회 집회가 있어서 가는 거고 빨간색은 저희들이 집중 사역하는 순회 지역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따까예우주가 있는데 거기가 처음으로 저희들이 교회를 1년 정도는 언어 훈련만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계시는 한국 집사님이 이제 갔다가 사바라 갔다가 애들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메시지나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 간 찾아갔는데 굉장히 고생했어요 교회를. 구글 맵이 그 내비가 잘 없어요. 구글 맵만 있는데 구글 맵의 단점 논사의 길, 밭사의 길도 길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면 못 나와요.
비포장 도로에 막 파여가지고 농기계들이 막 다녀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얘기인데 먼저 갔다가 거기에 나온 한 자매의 집이 건너편에 한 1km 떨어지는 다른 마을입니다. 두 번째 교회에 대가서 딱 교회 두 개의 교회를 하다가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깜빡주에 있는 한 교회를 이제 거기서 이 세 교회를 계속 뺑뺑뺑뺑 돌면서 메시지 전하다가 브레이빙은 캄보디아의 거지들, 동량하는 거지들이 70-80%가 브레이빙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 가장 못 사는 지역 중 하나인데 거기에 10개의 교회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장 집중 사역하는 곳이 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브레이빙 중에 이제 왼쪽에부터 가는 게 국도 1번선입니다. 1번 따라가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호치민, 베트남으로 가는 그 길에 옛날에 호치민이 베트남 땅이 캄보디아 땅이었어요. 다 뺏겼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 국도인데 중간에 메콩강을 건너는데 큰 다리가 2km 이상이 되는 다리 건너고 하트 표시했던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장실, 깨끗한 화장실이 있는 주유소. 여기는 휴게소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거기 꼭 거기 먼저 가야 돼요. 그래야 시골에 가서 괜찮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가서 화장실 가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볼일을 보고 저희들 갑니다. 그 바푸놈 지역이라고 약간 흰색이 있고 위에 하트 표지가 있는 거기가 전도사님이 캄보디아 장로신학 캄장신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학생으로 있을 때 저희들이 후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학생회장을 하다가 졸업하고 자기 고향이 여기인데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이분이 리더십이 있다 보니까 이 인근에 있는 교회도 열몇 개를 전부 다 불러서 사역자들을 불러서 자기 집에서 토요일마다 기도회를 하고 식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다가 소개를 받아서 제대로 이 교회를 다니게 되겠습니다. 그 브레이빙주는 긴 숲이라는 이름의 주 이름이고요. 베트남 전쟁장치 베트남만 폭격한 게 아니라 베트콩들이 메콩강을 따라 숨어야 되니까 긴 숲 쪽으로 도망가 왔을 때 여기 무자비한 폭격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숲이 없어요. 지금 이름만 숲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식민지 시대는 나무도 베어갔다는 설도 있고요. 근데 여기 보면 옛날 푸남 시대, 쩐나 시대, 크메르 지역 시대 왕들이 예배드리던 이게 무슨 예배드리냐 불교식의 정령 아래쪽에서 나는데 메스라는 여자신이 너무 무서워서 달래기 위해서 사람을 태워서 드렸던 인신공양 의식이 있던데 1872년까지 지금은 돼지를 잡아서 드립니다. 오른쪽이 미군 폭격받았던 브레이빙 지역이고요. 왼쪽이 지금은 그 숲이 없어지고 곡창지대로 변하는데 이러면 다 잘 살 것 같죠. 지주만 잘 살고 대부분의 사람 땅이었기 때문에 가난해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왼쪽 밑에가 저희들이 그 10개의 교회를 지나가려면 항상 지나야 되는 절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다녔어요. 근데 가운데는 돼지를 놓고 예배 드리는 장면, 오른쪽에는 다 태워 번제로 드린 돼지를 가지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통역자를 주셨는데 사역을 할 때 혼자 못하거든요. 통역자가 없으면 아내가 절대로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도 안 되죠. 카메라도 안 되죠. 오로지 기도밖에 안 되는데 쩐다 자매가 캄보디아에서 한국말을 카메라로 번역할 수 있는 제일 잘하는 사람 둘째라고 하면 서러워할 정도로 잘하는 사람이에요. 캄보디아의 인으로서 한동대학교 유학 온 학생의 언니. 근데 며칠 전에 애기 엄마가 됐습니다. 오른쪽에는 브레이빙 지역의 그 10개 교회를 찾아다니려니까 그 한 여자 집사님이 다 저희를 앞서서 구글맵으로 찾아다닐 수가 없어요. 논밭 사이로 가질 않나 가보면 오차가 나가지고 딴 집에 가고 이러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첫 번째 순회대변인 딱가에 주에 있는 크담교회라고 하는 오른쪽 사진 보면 그 건물 계단 아래쪽에 있는 구멍가게예요. 구멍가게 왼쪽은 이게 빈집 빈 땅인데 여기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건 두 번째 그 건너편에 있던 쭈로이 지역의 교회가 왼쪽 위에 보면은 뭐 계단 같은 게 있죠. 이게 뽕띠어 오리알입니다. 오리알 나눠준다 다섯 개씩 준다 해서 막 줄 서서 받고 있는 그런 사람. 그 때문에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를 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파하고 한 명이라도 올바른 복음을 듣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깜보주에 있는 순프가교회는 고통상교회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지금 오른쪽에 사진을 보면은 흰 미색 담벼락이 있는데 그 뒤쪽은 뭐냐면 축사입니다. 소가 있는 데고 담이 없죠. 옆에 오픈되어 있고 천장에는 양철 지붕만 있는데 바람 잘 통하고 괜찮은데 저기 신발 벗고 들어가지 아이들은 다 맨발입니다. 저희들은 들어가기 곤란한 게 그 지똥이 엄청 많아요. 축사 옆이니까 벌레도 많고 그런 데서 사역을 합니다. 브레이뱅 지역에 이제 가니까 집 몇 개가 됐는데 8개 교회는 건물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집 옆에 달아서 있는 집들이 있고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 교회 두 개를 소개합니다. 이 집은 부엌 옆에다 오른쪽 밑에 보면 짐들이 이렇게 보이죠. 여기 뭐냐면 부엌 평상같이 생겼는데 그게 부엌이에요. 밥 먹다가 정리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두고 집은 2층에 있고요. 아래쪽에 안쪽에 가면 여기 부엌이고 그 옆에서 의자 놓고 예배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건물이 없는 그 남편은 사탕수수 뽑아서 그 액으로 만들어서 팔고 있는 그것이 자기 직업인 집인데 근데 불과 로드 스타입니다. 추수교회입니다. 마지막 주님 오신 날 그날까지 정말 추수할 마음으로 이사 사역자님 평신도죠. 신학 훈련도 안 받은 분이에요. 자기 집을 놓고 아이들 놓고 예배 드리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제일 다소한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함석을 보면은 컨테이너처럼 만든 게 컨테이너 구멍만 나서 문만 있는데 이 썸라치버스 생명의 빛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전기가 없어요. 전기가 없으니까 선풍기도 안 돌아가고요. 이제 그런 교회고 여기는 이제 질벽질벽한데 우리가 다니길 제가 다니는 선교 차량 투사님입니다. 2007년 투사입니다. 하고 지금 띠링 교회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거기뿐만 아니라 프놈펜에 있는 교회도 저희들이 가거든요. 프놈펜에 집회하는 장면들 나오고요. 그다음에 프놈펜뿐만 아니라 시아노크비엘의 유닛 현지인 목사들이 왔는데 여기 200명의 새신자들을 초청해서 그 쌀국수 또 아내가 거하게 또 도네이션 해갖고 이렇게 쌀국수 다 대접하고 전도합니다. 오른쪽은 통역하는 전도자매를 가르친 전도사님의 고향에서 하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작년 크리스마스 때 하던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말을 못할 때 이 선교사님 두 가정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아노가 없는 피아노가 거긴 없어요. 모든 교회가. 그래서 용감하게 네 명이 아카펠로 노래를 부르는데 복음적인 것 말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크리스찬 잠보다는 복음적인 내용의 찬송가를 이제 부르는데 그 자막을 제가 넣고요. 숨 쉬면은 네 명이면 다 표관합니다. 숨도 못 쉬어요. 네 명이 아카펠라 하다 보니까 4절 끝에 틀리면 1주불로 다시 녹음합니다. 여기는 한 지역 교회 방문해서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 선교사님은 브레이뱅이 이제 뭐지? 바텀벙이라는 지역에서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고 제 혼자서 이제 찬양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데 아이들이 찬송가를 잘 몰라요. 왜 악보가 그리지만 도레미파 솔라시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곡 넘어갑니다. 가사만 있는 것 아리랑이나 뭐 예를 들 그런 자기들이 아는 전통 리듬에 가사를 붙여서 부르는데 그만 부르거든요. 그래 애들 찬송가 가르치자 해서 같이 부릅니다. 근데 애들은 찬송가 보고 부르고 저는 거의 외우다시피 사실은 저 안 볼 때 사진을 찍어서 그렇습니다. 문제점으로 목사가 없어요. 신학 교육받은 사람은 3명인데 13명 중에. 그리고 불교 세계 힌두교 정육수민 영양박 시설은 너무 열악하고요. 찬송가 성경도 파손되고 이스도 파손돼 있고 어린이 예배 전도 교육 필요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린이와 노인만 어른들은 없습니다. 다 푸른편에 와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립위건이 안 되고 건강보험 같은 거는 이 나라 자체가 건강보험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이 악화돼 다른 말로 죽기 일보 직전에 겨우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비용을 다 대고 수술 비용 대고
뭐 그 이거 집사님이 돈이 많으시는 게 아니라 알리죠. 사역자들은 동역자들 알려서 모금을 해서 그래 지금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보면 성경책님 보시면은 이렇게 안 다 떨어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왼쪽 밑에 오른쪽 밑에는 성경책을 나누어 주는 장면들. 아이들은 글을 배우니까 좀 읽어요. 어른들은 한 20% 정도 성경을 읽을까요? 그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브레헤스 수라는 이야기라는 글자를 쳐서 뒤는 크게 하고 전도용어를 제대로 만들고 아이들이 입고 온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다가 비포장도로 갔다 오면 차가 너무 더러워서 꼭 세차해야 돼. 하부 세차해야 되니까. 그런데 세차하고 트렁크를 여니까 이 옷들이 막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차장 일하는 친구들이 너무 관심을 가지는 게 주가 그러니까 좋대요. 그래서 세차장 유니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 주니까 가지고 가면서 기쁘게 웃고 아이들. 그 다음에 오른쪽 밑은 왜 어른을 안 주느냐. 그러니까 라지, 엑스라지, 2엑스라지, 3엑스라지까지 뚱뚱한 할머니들도 많아요. 그래서 해가지고 했더니 자기들께 단체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절 때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좀 더 강한 메시지를 해서 초록색 티셔츠를 해서 다 나누었고요. 시설 보세요. 왼쪽 위에 보면은 천장이 저렇게 생겼어요. 비 오면 다 새겠죠. 6개월이 비가 오는데 6개월은 건기와 우기, 비 오는 여름과 비 안 오는 여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비 오는 여름에는 천장에 비가 뚝 떨어지니까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다 흘고 자재를 사가지고 천장을 만들었는데 너무 기분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실링팬이 하나만 있네. 실링팬 두세 개 더 달아야 되겠다. 그 비용까지 또 저희들이 또 지원을 했고요. 순풍가 교회는 축사 옆에 있던 교회입니다. 축사 옆에 있던 교회인데 꼭 우물이 필요하다. 우물이 있으면 이 집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마을 사람이 다 쓰는 거니까 그래서 돈을 내서 우물을 파는데 우리 생각에 우물하면 한 눈에 보이고 펌프를 올리면 된다고 생각하죠. 깊어가지고 모터로 끌어올려야 돼요. 전기를 끌어서 모터로 펌프 올리고 오른쪽 밑에는 개통식 하는 날 저희 마을 어른들 모시고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보너스나 지원 생명의 빛교회는 이렇게 컨테이너처럼 생겼는데 오른쪽 밑에 요 보시면은 요 팻말이 있습니다. 그 팻말에 미국 커뮤니티 처치가 이거 도네이션을 했더라고요. 이 건물을. 그런데 앞에 우물들까지 팠어요. 근데 펌프가 없으니까 물을 못 뽑아 올리는 케이스고 집사님이 보통 가면 통역을 한 본인이 한 20분, 25분 하면 통역은 3, 40분 해야 되거든요. 그 한 시간 넘게 걸려요. 그런데 이 교회는 딱 갔더니만 금방 끝나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너무 더워서. 거기에 이제 전기를 끌어오니까 펌프에서 이제 진짜 물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교회에도 또 우물 파기를 또 하나 더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거기 부엌 옆에 놓던 집이 너무 제일 열악해서 이게 시멘트를 쳐서 5m를 끄집어내고 위에 천장을 달아내고 요 밑에서 이제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우리가 하겠다고 했다면 더 급한 게 뭐냐니까 화장실이 무너져서 그냥 화장실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끄데이 속상교회는 이 교회 가다가 제 차가 논두렁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는데 근데 어떻게 한 시간 고생고생해서 교회 갔는데 교회 바닥이 전부 다 진흙이더라고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 교회 빨리 마당부터 좀 손보자 해서 작은 돌입니다. 자갈이라기보다는 작은 돌 다섯 트럭을 이 교회에다 그냥 깔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실링펜, TV 주니까 또 노트북도 사야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 사다 주니까 또 가르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쓰는 걸 해야 되니까 플라스틱 의자, 전기 설치품 돗자리.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왜 고물상에서 나오는 그런 스피커를 쌓아놨는지 다 안 나오는 거예요. 하다가 고장나니까 딴 것도 가져서 또 올려놓고 또 하고 못 버리고 지금 계속 있습니다. 그 왼쪽에는 커튼이 다 시골교회 커튼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 바쁜 움직이 전도사님과 살려주고 저는 오른쪽에만 있는데 저는 왜 사진사기 때문에 안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한우들인데 이 형제는 논에서 감염이 돼가지고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편편에 와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안 자르고 뼈 안에 거를 균을 긁어내고 그 금속을 넣어서 이제 조금씩 걷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통역자의 할머니 병원에 있었던 거. 이 장면은 림프암 첫 번째 같은 교회에 림프암 환자인데
이제 불쌍해요. 캄보디아는 급빈자 증명을 하면은 좀 빨리 그 오미기 영에 가깝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급빈자 증명을 못 합니다. 면장이 안 끊어져요. 돈을 줘야 면장이 끊어져요. 대한민국 축복받은 나라예요. 돈이 있어야 돈을 줘야 뇌물을 줘야 그 면장이 거기다 사인을 해줍니다. 근데 그 돈이 없어서 우리가 그 돈을까지 줬어요. 급빈자 증명을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보통은 땅은 다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 다른 비용. 남편도 따라왔죠. 그 남편도 밥을 또 사 먹게 될 거 아니에요. 기타 등등 비용 계속 발생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너무 전이가 많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갔고요. 그 다음에 이 자매는 라타나 길이 10시간 걸리는 그 라오스 밑에 있는 데서 왔는데, 제일 밑에 사진 보면 아내가 쩐다 자매한테 통역을 하고, 크메르 말하면 그 다음에 남자가 사촌 오빠인데 크메르 말을 종족 언어로 통역을 하고, 그 다음에 자매가 듣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사진 찍고 이쪽에 있고요. 근데 이 자매가 유방암 환자였는데 이제 가려놨죠. 얼굴도 가리고 프라이버시 때문에. 근데 여기 가슴이 노출되어 있는데, 저는 의사도 아니지만 암이 전이가 된다는데 그렇게 된 걸 처음 봤어요. 바깥으로 폭발해버렸어요. 암세포 조직이 나와버렸어요. 의사도 보니까 기가 찰 상황입니다. 예. 그 석류를 까면 알맹이 있잖아요. 꼭 그같이 생겼어요. 암 조직이 그렇게 바깥으로 나와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이런 집에 살았어요. 아들과 딸과 부인도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 나라 가고 이 세 살 된 딸을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큰언니라고 그래요. 큰언니가 키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다음에 이 장면은 첫 번째 갔던 교회가 하여튼 많이 아픈 사람이 많았어. 특별히 지중해에서 빈 열인데 척수가 피를 생성을 못합니다. 지중해 지역에 있던 사람들한테 넘어와서 유전적으로 인도를 거쳐서 동남아시아까지 왔고, 최근에 몇 가지 보고서를 보니까 동남아 여자들은 결혼한 한국 사람들 중에서 이 병이 간혹 발병된다. 확률은 굉장히 적죠. 그런데 어렸을부터 나 15세 정도에 발병을 합니다. 이 자매가 15세 될 때 나타났는데 피를 못 만드니까 방법은 척수를 빼고 새로 넣든가 유전자 치료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의료수진 될 수도 없고 비용도 많이 들고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수혈을 받아야 돼요. 피를 하나도 못 만나 다 빼고 새로운 피로 갈아 끼운 거예요. 엔진 오일 교환하듯이 피 교환을 합니다. 열 봉지를 넣어야 돼요. 아무리 가난 측빈자 증명을 해서 받아도 이건 현금으로 내야 돼요. 한 봉지에 100불씩 열 봉지에 1000불입니다. 매달 1000불씩 피를 갈고 생명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강경화까지 와가지고 수술을 한 거. 지금도 이 자매는 투병 중입니다. 위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가 아이들 세 명이 여기 피세 피살거살이 엄마 아버지가 멧돼지 먹고 죽었던 아이들이에요. 왼쪽에 외할머니, 오른쪽 외할아버지, 여기도 사촌들이면 11명이 한 집에 오글오글 삽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 갔을 때 방문할 때 길에 요 뭐 여기 엉망입니다. 길이 뭐 질퍽질퍽하고요. 여기는 구멍가게고요. 구멍가게 옆에서 대화하다가 우리가 허락을 받아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자리가 없어서 다 서서 뒤에는 과자 진열대 같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가운데 있던 이거는 이제 암송을 시켜 드리는데 이 자매가 너무 똑똑한 거야. 너무 암송을 잘하는 거야. 그래서 1번으로 항상 선물 끝나서 하고 과자 한 봉지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작은 애들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것도 서울에서 온 과자인데, 프놈펜에서 온 과자인데, 그래서 막 자기도 하겠다고 나왔는데 하나도 생각 안 하는 글도 못 읽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 찬스 써야죠. 엄마가 한마디 하면 따라합니다. 한마디 하면 이게 이건 엄마가 아이 과자 먹게 하려고 엄마가 용신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든 아이가 복음을 말씀을 알든 엄마가 알든 엄마한테 그런 과정은 또 하나님 말씀을 외우게 하는 그런 걸 저희들 봅니다.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농민교회 저희들뿐만 아니라 수화도
한국말 수와 영어 수와 캄보디아 수와가 다 다릅니다. 어순도 틀고 단어도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해야 됩니다. 수화도 통역이 필요합니다. 그래 한국 선교사님 한 가정에 여기 부부가 두 분 다 농인이세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식사라도 하고 싶은데 오병이어 식사를 하는데 돈이 없다. 이 말을 들어가서 우리가 그걸 후원해주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선교도 자동차로 2007년, 왜 2007년 썼냐? 가장 관세가 쌌기 때문에 가져갔습니다. 그 차를 한국에서 이삿짐 실어서 보냈어요. 아, 그래. 그 여기서 갈 때 빵과 뭐 이런 거, 빵 뒤 안쪽에는 마이크도 있고요. 앰프도 있고 뭐 다 가져갑니다. 뭐 티셔츠 같은 것도 가져가기도 하고 그렇고, 이거 넘어갈 때 2km가 넘는 다리입니다. 이게 뭐 한쪽이 완웨이입니다. 여기 1차선, 1차선 옆에는 뚝뚝이 오토바이 지나가는 길인데 앞에 트럭이 가면 추월하고 싶잖아요. 중앙선을 넘어서 과감하게 맞은편에 온 차가 피해서 달려야 되는 그런 장면이고요. 길 가는 이 트럭이 하도 재미나서 찍었습니다. 찍어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무질서하게 다닌다고요. 여기는 왼쪽 밑은 황토길입니다. 가는 장면. 그런데 드디어 논에 빠져서 제 오른쪽 바퀴가 빠져 이게 수렁에 빠진다 그래 바퀴가 점점점 논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근데 우기가 시작된 데다가 비까지 오는 날에 어떻게 나올 수가 없는. 근데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농부들이 차를 밀어서 끌어올립니다. 한 시간 걸렸어요. 선교사님들 식사도 교제도 하고 선교사님 중에도 다치는 분들이 있어요. 저랑 같이 선교 훈련 받았던 선교사님인데 기립성 빈혈 넘어져서 피가 뿜어져 나왔는데 이 스탠스를 박아서 아스피린을 먹고 있어 피가 안 멈추고 계속 뿜어져 나와서 이게 영화처럼 피가 이만큼 흥건하게 있는데 그날 저녁에 그 가까운 병원에서 찍은 거고 이거는 차를 왜냐면 저는 차 정비도 제가 해야 되나 싶어서 배워서 갔거든요. 근데 제 차는 안 멀쩡하고요. 다른 선교사님 차를 한국에 방문할 때 한 달, 두 달 이렇게 맡겨 주시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제가 조금씩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라타네끼리 교회에 아까 한 선교사님 가정이 우리 제 집에 있다고 그랬죠. 지금 이분이 너무 목욕하다가 세하보하다가 너무 이제 1번 척추 1번 5번이 그러니까 지금 꼼짝없이 누워 있는 상황인데 그분이 사회가 라타네끼리의 교회가 이렇게 침수가 되고 바닥이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대학생 사역인데 새로운 교과목인데 제가 복잡하게 이런 전공을 공부했어요. 엔지니어링도 두수석에 했고 사이언스도 공부했고 경영으로 마치고 부정원 전산이고 그래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사람인데 은퇴하고 나서 내가 새로운 걸 공부할 줄 몰랐어요. 내가 왜 새로운 걸 왜 하던 거 하면 되니까. 근데 세상이 4차 산업시대가 되니까 경영학이 빅데이터와 AI가 들어오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경영에 분석을 하고 가르칠 필요성이 되다는데 선교지도 똑같아요. 못 사는 나라들의 똑같은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배워가지고 처음에 겁나서 저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전산을 배워야 되니까. 근데 하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워가면서 아내와 다르게 전 아내는 아는 것만 한데 저는 10개 하면 11개, 12개까지는 조금 가르쳐요. 좀 그런 능력을 따로 조금 주셔갖고 지혜를 보태가지고 프로젝트 중심으로 좀 하고 있고요. 학생들의 교재는 애들이 공부보다는 먹는 게 쉬는 시간에 저거 식기 너무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어느 군사님이 도네이션 해주셔서 크리스찬 장학금 전달하고 세미나도 하고 온누리 교회가 탁구대 상판을 보낸 거를 그중에 우승하려니까 그 운송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으로 어떻게 부담을 하면서 다리를 밑에 중국에서 사고 조립은 캄보디아에서 했어요. 탁구대 한 대를 총장한테 이야기해가지고 학교에다가 이게 학교 빈 교실에다가 다 놓은 장면이고 옆에는 탁구 선교회 가입 선교사님들입니다. 제가 가면은 9월부터는 아마 탁구 코치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탁구를 꾸준히 제가 좀 조금 초보자용으로는 코치로 적당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들의 사역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저거 봤습니다. 저희 집에서 본 게 쌍무지개가 뜨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 무엇을 보고 2, 3주 뒤 얼마 되지 않아서 깜뽀추로 가는데
도로상에 이제 이렇게 쌍무지가 또 떴어요. 그때는 제가 운전 중이라서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근데 이 쌍무지개가 그것도 두 분을 겹쳐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캄보디아의 미래에 주신 어떤 밝은 메시지 약속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 제목은 저희들 이렇게 나열해 있습니다. 생각난 대로 제 자세 내용은 아내가 더 재미나게, 저는 아내 뒤에는 잘 안 합니다. 비교되잖아요, 앉아도. 그런데 오늘 또 왔으니까 사진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들이 캄보디아를 이해하고 저희들 사역을 이해하고 함께 기대해 주는 좋은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모일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모든 일과 선교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선교사님의 모든 선교의 일정 가운데 언제나 주님 함께 해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적으로 하나님 체력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건강을 붙잡아줘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선교사님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사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 캄보디아에게 주님의 복음이 필요하기에 우리 선교사님을 보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붙잡아 주사 캄보디아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동안 주님의 복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셨던 선교사님의 삶을 우리 또한 본받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헌신을 통하여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주사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에 우리 한 번만 더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갈 텐데요. 하나님, 우리 또한 선교사님이 사셨던 예수님의 흔적을 나타내는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나의 삶을 결단하며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 지인들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전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에 하나님 진정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의 심정을 새롭게 하여 주사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 이웃과 내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 만나주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님이 나의 형제자매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회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와 함께 알고 지내는 내 지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녀를 긍휼히 여겨주사 나로 인하여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 주심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따라갔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오늘 주를 위하여 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심령을 주님의 복음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소. 오늘 내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의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욕심과 탐욕과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따라가던 발걸음을 돌이켜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과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마디는 소금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야인교회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여 나의 삶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결단합니다. 주를 위해 살기로 나의 삶을 결단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Oh!